신호등이 녹색인데 차들이 얽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꼬리물기? 꼬리물기 맞아요. 꼬리물기 때문에 차들이 막혀 있어요. 블록차 갈 겁니다. 뚫고 나가요. 녹색 신호, 횡단보도 빨간 불. 이라. 에헤이. 자, 여기서요. 지금 저쪽에 차들이 서 있으니까 제가 한쪽만 본 거예요, 저 학생이. 여기서 지금 보이는데, 요거 운전자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안 보일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안 보일까요? 저기로 보려고 그러면 보이겠죠? 숨은 그림 찾기 하기 위해서, 어디쯤 애가 오나 봐? 그러면 블랙박스 보면 저 금방 보이는데, 근데 지금 요 차가 지금 이렇게 좀 다소, 좀 이쪽으로 오고, 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요차 신경 쓰고, 요 공간을 지나가고, 그러려면 요게 또,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어요? A 필러. 에이필러에 딱 저게 계속 그 당시는 전혀 안 보였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쪽에 안 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안 보이니까 옳지 지나고 나 그냥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없어. 못 피하겠죠. 예. 그런데 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쿵 다친 건가요, 저게? 부딪혔어요. 우리 김남수 교수님. 경찰 몇년 계셨죠? 거의 한 30, 거의 한 40년간 생활하셨죠, 뭐. 교통도 해보셨어요? 예, 교통도 잠깐 해본 잠깐.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교통조사관이 뭐라 그랬을까, 이 사고에 대해서? 건널목 앞이긴. 횡단보도인데 보행수신은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면 횡단보도가 아닌 거예요. 빨간불이구나. 네, 아니, 내차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 빨간불이죠. 보행수신은 빨간불이죠. 자, 이번 사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저럴 때안 보이는 데서 툭 튀어나오면 저 피할 수 있어요? 힘들 것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운전자에게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는 걸로 보통 잘못이 없는 걸로? 네. 잘못이? 저는 일단 신호를 보고 갔기 근데 신호 때문에 보고 갔고, 빠른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고 있었고, 안 보였고.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예. 혹시 뭐 경찰은? 주위를 잘 둘러보지 못했다라는 주위 잘 둘러봐도 저 표현이 때는 못 피하죠. 네. 네. 전 여러분들은 한 분은 블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시고요. 98% 잘못 없다. 경찰은 뭐라 그랬을까요? 경찰은 질문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거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면은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 심판 받겠다고 하세요. 블랙박스엔 보행자 들어와 있는 게 보이지만 운전자에겐 안 보였을 텐데 어떤가요? 안 보이는 이유는 검은색 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물고 오고 있었고 그차 피하느라 앞과 오른쪽을 살폈기 때문인데 맞나요? 네, 그랬더니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이라 했습니다. 네, 차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학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원 아이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서 범칙금 4만 원 하고 애가 다쳤기 때문에 벌점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는 제시해서는 안 보였습니다. 앞에 꼬리물기 하는 차량이 길을 막다가 후진하는 중이었고 주행신호 보고 다시 한번 출발하였습니다. 또 제시하에선 앞유리와 운전석 창문 기둥에 요거 A필러라고 그러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보이더라고요. 블랙박스에는 걸어오는 게 보이는데 제 위치에서는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사고 구급차가 올수 없는 상황이라 응급실에 제가 데려다 주고 보호자 올 때까지 접수하고 보험회사 직원 연결해 주고 나왔는데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직업상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트라우마가 생겨서 운전도 쉽지 않아 정신과 상담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운전자에게 잘못 있으면 어떡하는 얘기예요. 예. 운전자 잘못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저 학생이 초등학생이었다 그러면 그게 민식이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지금은 신호 위반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범 처리로 종합범 들어있어? 그럼 공소권 없으며 대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 내세요. 그리고 벌점 부과됩니다. 벌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그리고 어린이 다친 거 2주 진단은 5점인데 어린이 잘못돼 있으니까 반 깎아서 2점이래요. 그 벌점 12점 부과할 거래요. 그럼 지금은 그 거부하고 나 즉결 심판 가겠다. 그래서 이제 즉결 심판에서 무죄 받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은 그럼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시대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 그 운전자보험이 사고 초기부터 도움을 주는 초기 대응 플랜이었으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이런 사건은 네,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되겠죠. 예. 네. 아, 참 아직까지 경찰 우리 교통조사관 분들은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다라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아직도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할 수 있어요? 방법은 멈춰. 여기서 멈췄다 가야 되네. 멈췄다 가는 건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 횡단보도 앞에서 혹시 여기 중간에 서 있는 차 뒤에서 사람이 나올지 모르니까 멈췄다 가는 것은 어떤 횡단보도? 신호가 신호가 있는 여기는 있는 이거 신호가 없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거의 횡단보도니까 사람이 차선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예요.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만 횡단보도고 보행 신호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가 아니다. 네, 아니다. 꼭 직결 심판에서 무죄 판결 받으시기를. 네. 근데요, 경찰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법원에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 판사가 영상을 못 봐요. 영상 못 보면은 무죄 안 나와요. 영상 보면 무죄할 텐데 영상 못 보면은 기각할 겁니다. 기각. 아유, 뭐 복잡한 잘 모르겠다. 그럼 제대로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은 직결심에서 기각 나오면요, 경찰은 검찰로 보내요. 그럼 검사가 혐의 없음 하든가 아니면 검사가 약식 기소하든가. 그럼 약식 기소에서 판사는 약식명이 날아오겠죠. 그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판사랑 얘기하다가 아, 더할 말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님 혹시 저 블랙박스 보시면서 잠깐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떤 판사는 네, 내가 보고 왔어요 라는 판사도 있을 거고요. 네. 블랙박스 없는데요? 그러면 판사님 제가 USB 갖고 왔는데요. 10초밖에 안 오니까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로 하여금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하는 것이 그래야 일찍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절차가 복잡해져요. 예. 그런데 왜 또 영상을 안 보내는 거죠? 아, 그게요. 또 조사관에 따라서 어떤 조사관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조사관 서류만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산 기장군에서 사고 났는데 근데 우리 집은 사하구야. 그 여기서 기장까지 가기 좀 멀잖아요. 그럼 나 사하구에 있는 그 법원에서 직결받겠다. 그게 가능해요. 아. 내가 사는 동네에서. 네. 사고 난 데가 내가 사는 동네. 그 여기서 여기까지 기록이 안 넘어오더라고요, 블랙박스가. 네. 서류로만 가고. 예.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판사가 안 보고 재판하는 경우가, 억울하겠네요. 오히려 블랙박스 보고 재판하는 거하고, 안 보고 재판하는 거하고, 지금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보고 재판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제법이요. 그래서 USB에 담아 가셔야 돼요.